자, 오늘은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가게에 인수받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내를 치우고 리모델링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 가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고,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치우고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지 하는데요. 사실은 리모델링 하는 게더 힘들어요. 치워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거또 부셔가 내야 되고 새로 설치해야 되니까요. 기존의 옛날 지금 장비들입니다. 가게 안에 한번 둘러볼게요. 자, 오피스는 되게 큰것 같아요. 오피스는 치우고 바닥하고. 자, 워킹 쿨러는 제가 보니까 쓸만한데 지금 청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옛날 지금 장비들이 많은데 이걸 다 지금 빼내야 돼요. 뭐쓸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뭐 선반이나 워크테이블 정도는 쓸수 있는데요. 그 정도는 닦아 쓰고 나머지는 다 끌어내고, 그리고 청소하고, 또 필요 없는 전기들이나 이런 거는 다 제가 뭐랄까 이게 블락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 파이프가 지금 들어와 있긴 한데 제가 한개더 익스텐드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스위치가 몇개 고장이 났더라고요. 스위치 지금 고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카운터인데 되게 지저분하죠. 여기도 다 뜯어내고 새로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쓸만한데 지금 여기 있는 의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부스들, 뭐 찢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콩모신 밑에 있는 이게 부셔진 것도 있고, 여기를 다 리디자인 하겠습니다. 의자도 다 빼내고, 테이블도 새로 커스텀 테이블로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벽도 페인트를 제가 원하는 색깔로 하고요. 그리고 천장도 좀 더럽고 해서 천장도 좀 다르게 피니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가게거든요.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로케이션만 좋고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비어있는 건물들이 호가다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을 그냥 리스만, 그러니까 렌트만 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그만 돈만 투자해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빌드업 하면은 사실 돈이 뭐 20만 불 이상 들어가고, 또뭐 인테리어를 하는 거에 따라서 3, 40만 불 되기도 하죠. 한국 돈으로 한 2억에서 4억도 들어갑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미국은 한국처럼 뭐 권리금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비즈니스가 잘된 거를, 잘 되고 있는 걸 인수할 때는 당연히 권리금을 내야 되죠. 화장실도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부터 해서 다 치우고 새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거는 나중에 직원들이 오면 좀 덜어내고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여기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이큰 장비들을 덜어내고, 여기서 뭐 아마 이전 비즈니스 하신 분이 제대로 청소를 하는지 되게 그 오일이죠. 그리스가 많아요. 저는 이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를 하고, 저 위에 보면 감시 카메라도 있는데 아주 옛날 감시 카메라입니다. 그것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형광등도 불이 안 도는 게 있어서 다 교체를 하고, 그 카운터 저기도 옛날 그 할로겐 등인가요? 그런 건데 전기 소모도 많고, 저것도 다 뜯어내고 새로 제가 전기 공사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를 여기서 치우는 데부터 완성까지 지금 한 45일을 보고 있거든요. 뭐 그거 더 걸릴지 더 짧게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요거를 비즈니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마치는가를 보여드리고요. 사실은 어저께 카운티 가가지고 헬스 인스펙션부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라이선스 신청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또 카운티 내에서 촬영하는 게 좀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그래프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중간 치우는 영상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되어가는 과정을 진짜 한 45일 정도 이행한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